짠. 오늘은 저소서 먹는 라면 기능 명장 제1호 사나 김성주님을 모시고 자 오늘은 앉아서 먹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봅니다. 자 일단 박스 준비했고요. 엊그제 내가 그 어디지? 롯데 제2롯데 가가지고 그 명품관에 우리나라 파티시에 제1호 기능 명장에 그 빵을 먹고 나서 감동받았거든. 자 영하의 날씨에 물을 콸콸 부어봅니다. 박스틱이 아니라서 충분히 끓는다고 봅니다. 이 박스 미리 준비했습니까? 아, 이마트요? 자 박스는 이 재래도시락 24봉짜리 저기 프로낚시꾼 지나가시는데요? 밀봉! 밀봉! 이거 산소 부족해서 꺼지는 거 아닙니까? 밑에 구멍 안 뚫었죠? 아 기능장 대기엔 약간 부족하네. 기능 명장 대기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나오는 아 그래? 난 산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. 자 오늘은 너굴입니다. 내가 너희들에게 굴하지. 라면 끓인다더니 불을 쬐고 있습니다. 아 이거 가습식이네. 자 좋아. 지난번에 그 저소서 먹는 라면은 본인한테 어떤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? 네? 저소서 먹는 라면은 본인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? 아, 한컵 올라서 시원한 건 코카콜라였는데 아 그거 여자친구가 줬죠. 시원하게 한컵 따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님. 안녕하세요. 콩순이 누나. 어 다시마 던졌습니다. 성격 급하시군요. 아직까지 그 온기만 올라오는데 손 넣어봐 손 넣어봐 박스에 손 넣어봐. 다르지. 야 물 안 끓는다며. 아니야 온기 물을 손 넣어봐도 돼? 아, 온기. 에이 스티커 있다. 어? 뭐야? 오, 나 줘가지고. 다 깐지다. 딸 줄 거지 또. 아니, 내가 쓰지. 형, 이거 안 보여? 뭐? 도다역 010-0056-38. 어. 그런 거 잘못 했어? 끝까지 했고요, 나 혼자. 딱 띄고, 딱. 야, 오늘은 대한민국 제1호 저서서 끓여먹는 라면 명장 1호. 사나 김성주님을 모시고 이거 다 들어있는 게 아니야? 너구리 10개 다 먹기에 도전할 거야. 이거 오늘 일부러 큰 거 갖고 온 거 같은데? 야 박스 준비한 거 봐. 이마트에서 준비했대. 준비성 대박이야. 일단은 국물을 우려냅니다. 다시마를 오래 누리면은 그 텁텁한 맛이 나지만 그따위는 따지지 않습니다. 젖어서 먹을 거니까 수온이 거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쪼다요 지난번에 젖어서 먹은 라면 느낌이 어땠어? 차가워. 아, 나 이거 끓여줬구나. 꼬들꼬들했지? 그럼 먹었지. 내가 딱 좋아하는 그 튀김우동 딱 물 넣고 1분 30초 느낌. 아 진짜? 과자를 처먹는 건지 마지막 한 젓가락만 익혀 먹는다. 라면을 다섯 개 먹었는데 마지막 한 개만 끓었어. 야 좋아. 자 기능 명장 1호 저서 먹는 라면의 달인 김. 야 김 김수미 김. 오 뭐, 영상에 보여. 와, 다시마 냄새. 어, 뜨거. 야, 가능해. 어, 깜짝이야. 어, 뜨겁게 마지막까지 핫팩으로. 야. 저 핫팩으로 끓였어. 야, 대박. 까만데? 야, 진국이군요. 바닥이다. 다시마야, 지금. 거의 미역국. 이게 되게 그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잘못하면 정말 쓴맛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우러난 듯한 느낌? 김치는 다시마 어디서 뿌렸어요? 뿌렸어가지고 태우를 바로 어버리면 뿌려야 되는 거지. 몇 개 넣었어? 네 개. 아, 다섯 개. 됐습니다.
충분하다고 봅니다. 자, 이제 라면을 넣 면발을 넣고 덮습니까? 본인의 계획을 얘기해봐요. 어떻게 할 건지. 덮어낼 잘못하면 넘치는 거잖아. 라면 넣고 이거 박스만 덮으면 되겠죠? 네. 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. 아, 역시 기능 명장. 단번에. 단번에 가스가 떨어진 걸 아는군요. 야, 이걸 다 준비해 왔어. 지난번에 그 슬픔이 대단했던 거지. 슬픔이 화남? 어. 지난번 영상 아껴놨잖아. 그 지난번 영상이 이번 영상이 시작이야. 인트로가 그거라고. 아니, 라면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, 이제? 넣고 덮으면 되는 거잖아요. 자, 몇 면 들어갑니까? 새우. 1면. 들어가야지. 너구리 라면에 2면.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? 도와줄게. 세워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지, 계속. 어, 안 돼, 안 돼. 누우면 안 돼. 눕지 마. 슬프다고. 3면. 8면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4 디멘전. 그러면 옆으로 두 개 더 들어갈까요? 90개 들어가겠는데? 라면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는. 그렇게 하지 마.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. 몇 면? 녀석들의 몇 면을 살펴보고 있군요. 둘레 여섯 여덟 면. 야, 하나 넣을 수 있어. 아, 그러면 9면. 물 끓어. 심지어 물 끓어. 자, 뿜질어서 넣습니다. 하지만 내가 반은 먹고 싶어요. 반만 넣을게. 라이브 루드를 오늘도 탐합니다. 자. 아, 내 참고 내가 먹습니다. 자. 소리. 어우, 입에 있던 것도 들어갑니까? 이거 젓가락 힘드니까 현아가 장갑 끼고 손으로 져서 젖은 라면 아니야 그게? 응. 아, 지난번 젖은 라면, 오늘은 뭐? 누른 라면. 뒤집어 라면. 돌려 라면. 돌리면. 이제 빠찡코 수준인데. 잭팟인가요? 한 번에 다 돌리고 있습니다. 예, 돌리니까 풀어지는군요. 풀어지요? 아까 오징어 어디 갔어? 어, 오징어 넣을까? 어. 기오징어? 어때? 제왕이 물컨 있어. 다 죽는 거 아니야? 어, 먹고 다 뒤지는 거 아니야? 진짜 파랑기라면. 하지 말자. 하지 말자. 뭐 아니야? 뭐 아니야? 이거 뭐예요, 그럼? 그거는 설명해 준다고 또. ASMR. 어부를 잡았어요. 하이브리드. 아, 그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저 넘칠 것 같아. 저걸 열고 이거만 덮자고. 큰 뚜껑만. 응. 큰 뚜껑. 이게 왕뚜껑이네. 아. 야, 궁 한번 통한다고. 누가 잘라? 사람의 방향을 고려한.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. 들어와서 다시 나와. 어디로 나와? 준아, 나와. 들어가는 건 보라고 나오는 것만 있는데 다시 들어간대. 긍정인데 재앙령 엄청. 형 먹고 죽으면 어떡해 그거 막 독. 이거 전라도 사투리면 저서서 먹는 건가요? 저서서 먹는. 저서서. 저서서. 낚시 영상은 필요 없고 이거로 그냥 건져 몰라. 진짜 이 절 자 기능 명장 1호 산악 김성주님. 우와! 우와! 토네이도처럼 김 올라와! 우와! 자신감 넘친다! 팔팔 끊는데 오늘은? 팔팔 라면인가? 이겼어. 먹어야 돼. 불어. 라면 드세요! 들어갔다. 뭐 먹고 왔어요? 아까 그때, 첫째, 밥 먹었다. 뭐 먹었다고요? 김밥. 아, 일로 와요, 빨리 와요. 국물이야. 한 그릇씩만 해요. 라면 10개 끓였어요. 아, 지난번에 한번 디니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와요. 어, 텐면, 10면. 아, 맛있겠다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이야, 좋다. 어, 수고합니다. 하나. 날라가.
어, 두 번째, 두 번째. 우와. 오, 신난다. 그럼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자. 아, 흡수, 흡수. 흡수, 흡수. 아. 와. 진짜. 다 먹었어. 자, 신이시여, 라면이 불고 있습니다. 끓어요! 낚시인지 뭔지, 아, 그 동영상을 찍은 건 해달라고 이거밖에 없어. 해달 라면. 무파면 어디 갔어? 아, 봉지 다 그지같이 됐네. 몰라. 야, 신난다. 라면 3개 반을 생으로 먹기 쉽게 해놓고도 마지막 하나 있네. 이야. 저희는 배운 사람, 무파만을 먹습니다. 농심 협찬입니다. 돈은 쩌다 입이 됐는데.